주로 편안하게 애들을 대하고 가끔은 소리내는 식으로 대해 왔는데, 무섭게 할 때만 말을 듣는 척하고 편안하게 엉망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때 이게 담임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의외로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담임반 애들과 수업이 잘안 되고 또 성적도 잘안 나와, 민망스럽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분석을 해보면, 예, 담임으로서 들어간, 사실은 그 수업을 들어갈 때는 학급 담임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담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수업이 분산돼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히려 학급 담임반 수업일수록 더 열심히 긴장하고 더 사실은 더 노력해야 된다. 왜냐? 망고 불변의 진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애들이 개기지 않는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무섭게 할 때만 말을 듣는 척한다. 이 얘기는 이제 담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